안녕하세요, 뽐니입니다. 어느새 국민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키튼 카르마. 그치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키튼 카르마 저렴이 끝판왕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단돈 8,000원에 영롱보스로 함께 거듭나봅시다. 긴말 말고 비교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외관만 봐도 비슷하죠? 하지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텔라 키튼 카르마, 가격이 35,000원이고요. 살짝 핑크빛이 돌고 펄 입자가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한 번의 터치로도 미친 발색이 되고요. 지속력도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들 눈밑에 뭐야? 라고 물어보곤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터가 다소 크고 통통해서 눈밑에 콕콕 찍어 바르기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면봉이나 브러쉬를 이용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본격 오늘의 영업템.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 2호 별총총 베이지입니다. 단돈 8,000원이고요. 스텔라보다 조금 더 골드빛, 베이지빛이 감돌아요. 그치만 펄 입자는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려합니다. 지속력도 좋고요. 스텔라보다 조금 더 묽은 제형이고 펄 입자가 살짝 더 작아요. 아주 살짝. 그리고 어플리케이터가 리퀴드 아이라이너처럼 얄쌍해서 원하는 부위에 콕콕 찍어 바르기 넘나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보면 어플리케이터 크기, 면적 차이가 좀 보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텔라 제품들, 이니스프리 제품들, 손등 발색인데 컬러가 달라도 펄감은 확실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2시간이 지났는데요. 오히려 스텔라를 바른 쪽보다 이니스프리를 바른 쪽이 지속력이 더 좋아요. 펄이 더 이니스프리 바른 쪽이 잘 남아있죠. 자, 이렇게 12시간 지속력 테스트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